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카메라 감독님들의 고충이 어찌나 와닿는지, 정말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윤태호 국악TV 감독님. 정말 고생했었거든요. 다들 고생했지만, 우리 정대영 감독님도 엄청 고생을 했죠, 그때. 정말 좋은 팀이었는데, 그때 막각 잡느라고, 정말 책한장한 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면서, 저희가 막각 잡고 너무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저는 즐거웠는데 감독님들은 안 즐거우셨을 수 있겠다는 걸 요즘 다시 느끼면서 감사함을 막 새기고 있잖아요. 해봐야지 정말 고마움을 안다니까요. 자, 근데 이제 그 아시람 선생님이 어제 이렇게 그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막 이제 감동받아서 울면서 들으면서도 제가 어제 좀 많이 울면서 들었었거든요.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건 이게 정말 와닿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전까지는 항상 겸허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그러면서 이제 도덕경에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는, 뭐라 그러셨냐면, 저한테요, 이제 모든 스승님들이 제가 제일 탑에 올라가기를 원하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와미 베다바라티께서 The Great Greatest The Great Greatest Teacher다. 전 세계 1%밖에 안 되는 티처야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을 바꾸셨거든요. 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주변의 모든 분들을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영혼의, 정신의, 심리적으로 스승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루타완지 계시죠? 아시람 선생님도 계시고요. 스와미 베다, 스와미 라마께서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모 마리아 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직접적인 저의 스승이시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식을 나누어 받으면서 지식을 기계처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닌 영혼의 스승, 정신의 스승, 심리적인 스승에 곱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분을 이렇게 마음속에 스승이라고 기대하고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게 요즘 점점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분들이 명예에 그리고 돈에 이렇게 막 아쉬운 부분에 기대고 있고, 거기에 기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기대고 계시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펑펑 울었거든요. 스승이 꽃을 준비했었는데, 스승의 날, 그분들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예, 부끄럽더라고요. 돈에 기대고, 명예에 기대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이걸 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받은 고마운 분들이고 감사한 분들이지만, 울었어요. 어제 엄청 울었어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시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가장 위여야 된다. 탑이어야 된다. 그리고 탑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스와미 베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예, 당신이 탑이다. 당신이 그들의 스승이고, 그들의 앞에 서서, 더 위에 서서 가르침을 줬지, 그들이 가르침을 준건 아니었다. 그들은 지식을 나누었다. 그 지식을 나눈 것에 대해 감사해해라. 하지만 스승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식도 떨어지고, 저는 수행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당신이 최고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지식이나, 대단한 학식이나 학력이 있어서 우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가장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가장 밑바닥에서 볼수 있는 힘이 있으며, 가장 아래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완전히 오픈해서도 두렵지 않은 순수함과 밝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겸허할 수 있고, 가장 크게 버릴 수 있고, 가장 크게 나눌 수 있고, 가장 크게 계산적이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가장 위에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에서 누구나 다 계산적이고, 누구나 다 부정적이고, 누구나 다 쉽게 화내고, 누구나 다 쉽게 등 돌릴 수 있고, 누구나 다 마음에 안 들면 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위에 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늘 이제 모든 깨달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누구나 다 쉽게 얘기해요. 시기 질투도 하고, 누구나 다 의심도 하고, 누구나 다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누구나 다 그레이드를 나누고, 누구나 다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위에 선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 피크 포인트만 딱 제목으로 달아드렸는데요. 가장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 가장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떤가요? 가장 가벼워야 되겠죠. 걸림이 없어야 되고요. 무게감이 없어야 되고요.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돼요. 이건 융이 얘기하는 바이기도 해요. 가장 아래로 내려갔을 때 두렵지 않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학식이나 그 모든 것들, 인간관계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도 두렵지 않다.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갔을 때 두려움이 없다면 그거는 가장 위에 올라간 포인트다. 가장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가장 위에 있다는 건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이게 삶에서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가 될수 있는 방법이라고 요가적으로는 봅니다.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때, 좋아요가 많을 때, 팔로우가 많을 때, 아, 나는 좀 잘하는 것 같아, 우위에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덤덤히 할수 있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때, 인정하든 안 하든 나의 신성함을 바라보고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밑바닥이며 가장 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상태, 그것이 누구도 할수 없는 1%, 그보다 더 작은 퍼센트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신 게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연연이 이어오지만, 부처님이, 아, 어제 정말 탁 와닿았어요. 왜 부처님이 많은 분들을 따라다니고 그분들을 스승으로 따라갔지만 당신은 나의 스승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보다 앞서 있습니다. 라고 그 당신의 호칭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앞서 있다고 얘기는 하시진 않으셨지만, 나는 깨달은 자고, 나는 밝은 눈을 가졌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수다니파타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하다고 했던 스승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명예는 있었고,
지식은 있었지만 지혜로움은 없었고 순수함도 없었으며 그저 명예와 지식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기대는 그런 한심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밑에 있었던 제자들도 똑같았고요. 거기에 또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막 울면서 얘기한 건 그럼 젊은 아이들, 20대, 30대들은 뭘 보고 배울까요? 그거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은 몰랐을까요? 당신들이 어느 길을 가는지 알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알고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거기 명예에 기대고 돈에 기대고 그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그 잡다한 일들에 기대고 그 유명세에 기대면서 나는 수행자다. 나는 여기에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가 완전히 지워지면 아마 그들도 헐벗게 되고 헐벗게 되면 순수해질 수밖에 없고 계산적이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기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거든요. 아, 수요가 있구나. 그래서 김용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막 십자군 운동이 있고 그리고 면죄부를 뿌렸던 그 시대에는 종교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때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없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확산의 정도가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종교 하나 없애는데 너무나 빨리 쉽게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라고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리셨던데요. 그냥 안 가면 된다. 그들의 밧줄을 끊어라. 그들이 굶어 죽게 해라.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는 건 영원히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더 이상 받아먹을 먹이가 없을 정도로 욕구가 받아먹을 어떤 그 먹이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들도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될 거다. 진정한 수행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근데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시네. 왜냐면 수행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종교인들 분에서도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거든요. 근데 그 아닌 극소수죠. 한 10%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큰 목소리로 움직인다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식인들이 거기에서 지혜롭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 밧줄을 따라서 움직이고 내 명예를 따라서 움직이고 유명세를 따라서 움직인다면 정말 슬픈 일이 될것 같아요. 그들을 보고 바라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부처님 시대에도 있었던, 그래서 그때 부처님을 가르친다고 했던 지식을 나누었던 그 시대에 유명했던 그분들의 이름은 뭐 아주 정말 어렵게 찾아보면 어떤 경전에 조금 나오겠지만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요. 하지만 예수님과 부처님과 성모 마리아님의 가르침은 큰 울림으로 전해지죠. 더 많이 내려갈수록 더큰 울림을 주고 더 많이 나눌수록 내 판단을 더 내리고 모두를 다 존중할수록 그 가르침의 폭은 커지고 모두가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어제 정말 직접적으로 새로 태어난 듯 그렇게 배웠던 그런 날이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꽃을 아슈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슈람 선생님이 이거는 스승님들이 당신에게 저에게 올리는 꽃이다. 너가 너에게 올리는 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낮추고 그럼으로써 더 올라가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갈 때가 있잖아요. 네.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냄새 나서 그쪽을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나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 매 순간을 조심해서 내 욕구와 욕망을 보고 감정을 보면서 나아가야지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히는 그런 날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다니 팠다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또한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이게 오늘 주제와 직접 연결이 되죠. 저는 제가 그래도 교직에 오래 있었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래도 스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자, 저 마음속에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만났던 제자와 스승의 인연으로 만났던 그분들이 아, 내가 원정애를 교수라고 불렀던 게 부끄러워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는 정말 흙에 묻힐 때까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들이 저를 부끄러워하게, 그분들이 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를 다지고 다지고 정말 피눈물 나게 다졌던 어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지 않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모르는 실수도 할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저도 나아가야지만 할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할수 있는 한은 함께했던 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지는 않겠다고 정말 깊게 새겼어요. 둘다 똑같이 행동이 비열한 사람들이라 죽은 후에는 내세에 동일한 자들이 된다. 청정